동생이 죽어라듯이 어떻게 어떡해. 그들의 마음을 다 가슴을 담고 아이돌도 오고 그러면 괜히 묘한 그것 때문에 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형은 안 했어요. 형은 잘 하시겠죠. 아, 그래요? 그래, 아, 요즘 아이돌은 또 못하는 게 없어. 예. 네. 나 근데 누구 오지, 진짜? 아이고, 궁금하다. 아니, 얘기해줘요. 우리가 막, 배짱하고 예방, 막, 어? 예. 네. 어떤 자세를 뛸지도 토론하고 막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오늘 밤에 애들 막 술도 좀 먹이고. 네. 어떻게 하면 다녀올 수 있을까? 근데 사실 좀 걱정돼요. 저 고대로 쓸게. 멋지 힙. 그렇지. 봐봐 저거 빠르다. 가보세요 그죠. 깊숙이 들어간 다음에 체력 너무 약해. 아이고. 아우야. 연습 동영상 선생님 보시고 해가 메일 보내주셨어요. 하셨으면 좋겠다. 어? 저 한 거예요? 뭐 금방 오는데요? 틀면 돼요? 어휴 전부 다 풀어. 이야 손도 빨리 잡고 이제는. 이렇게 보니까 뭔가 한 거 같다. 근데 저는 절대로 물러나지 않아요. 이길 수 있도록 많은 노력하겠습니다. 지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맨 친에 딱 명의를 걸고 보여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꼭 이깁니다. 지상 최대 이벤트! 멤버라의 친구들 대 아이돌! 아이돌 대 멤버라의 친구들! 다이빙 대회를 시작합니다! 이곳은 멤버라의 친구들과 K-POP을 대표하는 최고의 아이돌들이 불꽃 튀는 다이빙 대회를 펼칠 수원 월드컵 경기장이 되겠습니다. 저는 강호동이고요. 제 편은 SBS 김한 아나운서께서 나오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역사적인 다이빙 중계를 맡은 아나운서 김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의 선수를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멤버의 친구들! 윤종신 선수를 필두로 네. 예. 겁에 질린 얼굴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 겁에 질린 얼굴로 네, 들어오겠습니다. 네, 들어오겠습니다.
난동을 부려 지금.